데일리 컬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인스트루먼트였고, 요 로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경우에 이 위에 두 개의 문장이 먼저 쭉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 있는 이 아래 두 개의 문장들이 쭉 연결해서 진행되는지, 그 로직을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까요?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팩토리얼 있고 n 있고 1, 2 하나 있죠. 1. 여기 뭔가 1이 하나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팩토리얼 커런트 리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팩토리얼 우리가 만약에 5로 추출하게 되면은 5는 팩토리얼 5, 1 추출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5가 되고 얘가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new 리졸트를 5 곱하기 1, 이게 new 리졸트가 되어서 얘는 5 곱하기 1 값이 5가 들어가게 되고, 얘는 current 마이너스 1 해서 current가 5였잖아요. 이게 4가 되죠. 그래서 팩토리얼 4, 5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팩토리얼, 처음에 호출했던 그 펑션은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펑션이 이 자리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4, 팩토리얼 4, 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팩토리얼 5가 들어가게 되고, 얘가 메모리에서 사라지면서 팩토리얼 4, 5가 들어가게 되고, 이 팩토리얼 4, 5는 다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 5입니다. 4, 5는 current 곱하기 result에서 new result 얘가 20이 되죠? 20이 되고, 얘 4는 다시 3이 되죠. 3, 20을 호출하고, 팩토리얼 3, 20을 호출하고, 얘는 또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사라졌다는 표현을 희미하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메모리 사라지니까 희미하게. 그죠? 팩토리얼 3, 20은 또 어떻게 되나요? 얘는 팩토리얼 3 곱하기 20이니까 2, 60. 하고, 얘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120이 되고, 120이 되면서 이전에 있던 거 사라지게 되고, 얘는 120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메모리에는 오직 하나의 펑션만 자리를 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다운테일 리컬시브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업 방식입니다. 업 방식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n1이에요. current and result입니다. 그죠? 만약에 5를 넣었다. 그러면 1, 5, 1이 되죠. 그래서 1, 5, 1이 들어가고. 그죠? result와 current를 곱하게 되니까 current가 뭐예요? 1이잖아요. 1 곱하기, 다음에, current 1. new result 1입니다. 1이고, current plus 1, n은 1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에서 여기서 current 1에서 여기 1이잖아요. 얘는 2가 되고, n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n 주었던 값이 5라 그러면 5가 되고, 여전히 5입니다. 얘는 끝까지 5예요. 마실 때까지. new result는 1이 되고, 그죠? 2, 5, 1이 되고, 2, 5, 1로서 얘를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지나 마십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좀 전과 달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에서부터, 맨 아래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숫자 5면 5, 12면 10까지 계속해서 한칸한칸한칸한칸 올라가서 끝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테일 리커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항상 하나의 펑션만 위치를 합니다. 요 로직을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